대망의 1위는 과연? 소리만 들어도 아, 여기가 한국이구나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 음식.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삼겹살 구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. 해외여행 중 현지 음식을 먹다 보면 고소한 삼겹살 생각 많이 나시죠? 현지에서 구하기 어려워 더욱 그리운 맛인데요. 스테이크로는 안 돼요. 맞아요.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위로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만큼 한국에 돌아와 많이 찾게 되는데요. 비타민 B1 성분은 여행의 피로를 해소해주기도 한다고요. 삼겹살 구이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다채로운 밑반찬과 쌈 채소인데요. 그리워했던 한식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장점. 대파 김치. 여기에 김치나 콩나물, 고사리와 같은 고재료를 취향대로 골라 함께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선택의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라고요. 좋다.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정말 많죠. 빠르게 익힐 수 있어 인기가 높은 대패 삼겹살. 육즙과 씹는 맛이 훌륭한 통 삼겹살도 있고요. 냉동 삼겹살까지 다양한데요. 그중 냉동 삼겹살의 인기가 가장 높았습니다. 국고 열풍이 불면서 함께 인기가 높아진 것은 물론이고요. 해외여행 후에는 열량 부담을 덜기 위해 많이 선택하기도 했다고요. 상대적으로. 또 하나 선택의 이유가 있습니다. 바로 일행과 술 한잔 나누며 회포를 푸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. 오순도순 함께 모여 못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푸짐한 볶음밥까지 먹고 나면 배도 든든,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진답니다. 다들 집에 안 가시나 봐요. 갈 수 없어요. 해외여행 다녀온 후 삼겹살로 피로는 풀고 추억도 나눌 수 있는 삼겹살 구이가 1위였습니다.